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흐름과 중요 포인트들 한번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일단 보시게 된다면 한2600 인근에 선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약세 흐름 중에서 박스권 이룬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834 그리고 916 정도의 박스권 중에 코스닥이 현재는 조금 더 양호하다. 낙폭이 더 커서 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변동성은 조금 더큰 그런 상황인데 20일을 돌파한 일봉상 모습이니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현재는 양호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하락 추세 중에 있는 양대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 아마 오늘 새벽에 FOMC 발표가 날 텐데요.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던 0.5%의 인상보다는 아무래도 뭐 전쟁 때문에 그렇겠죠. 0.25% 정도로 인상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시장이 컨센서스가 우세한데요. 오늘 새벽에 또 발표 이후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좀 미칠 겁니다. 자, 수급이 외국인이 좋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도해 오고 있고요. 기관은 최근에 조금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좀 매수에 동참해주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은요. 오늘 기관의 쌍끌이 돌아왔습니다만 여전히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강하게 아직까지 이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시간이 엄청 걸릴 거예요, 아마. 박스권만 유지해도 다행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처럼 박스권 하단을 이렇게 조금씩 올려가면서 20일을 돌파했으니 이제 코스닥은 이렇게 20일 기준으로 878 정도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단 여기 절반 나눠버리면 상단에서 움직여야 더 추가로 반등이 용이하다 그렇게 볼수 있는데요. 코스피는 이 절반 나눠버리면 절반 밑에 있는 여기 박스권의 절반 밑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빨리 20일을 코스닥처럼 올라타야 된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보시면요. 하락 이후에 저점은 어느 정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전일 강하게 반등은 좀 했습니다만 오늘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 양호하게 지금 상승 진행 중인데요. 얼마나 강하게 반등해내는지 20일 돌파 여부가 상당히 또 중요하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자, 유럽 독일은요 그냥 핵폭탄을 맞았었는데요. 다행히 조금 반등 세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또 약세인 부분은요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200 43원까지도 푸시하면서 강하게 환율이 올라가니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는 하락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자, 오늘은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밑으로 빨리 1200원대로 얼마나 강하게 조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 시장이 추가 상승 가능할지 여부 달려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 보면요. 오늘은 시장이 양호하게 마무리돼서 그렇겠습니다만 진단키트 가 강세를 보였는데 랩지노믹스 상한가고요. 휴마시스 11%대 시젠도 5% 인근으로 강세. 자, 전기전자 섹터 삼성전자가 7만원대 밑으로 깨졌다가 다시 반등해내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비교적 강하게 3.56% 상승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시장이 워낙 해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중장기로 하는 타이밍은 아니다. 자, 리오프닝 이슈 때문에 신세계 등 이런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가 또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펼쳐진다라는 소식 때문에 전일은 좀 강하게 무너졌다가 또 반등을 좀 해내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시장은 좀 불안불안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G 이노텍은 양호하게 6.3%로 강세 보였다는 게또 특징이다 할수 있겠죠.
자, 최근에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주춤해진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금융주들이 조금 상승폭을 대거 반납했습니다만 또 며칠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추세가 좋긴 합니다만 이건 조금 비교적 가볍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금융지주 추세면으로 봐서는 추세를 유지하는 정도에서 조정을 마쳤고 반등을 해내니 탄력이 비교적 좀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이 최근에 좀 매수해주고 있고요. KB금융도 최근에 기관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도 같이 영향이 있겠죠. 낙폭이 좀 과다하다 싶어서 리바운드 나오는 거 여러분들 좀 관심 가졌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리고 같이 금융 섹터로 쳐줄 수 있는 보험주들도 또 반등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DB 손해보험, 현대해상이 가장 추세, 현재는 좋아요.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분식회계 논란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셀트리온이 15만 원 인근에서 그래도 18만 원대까지 좀 강하게 반등해 주는 모습이 최근에 그래도 좀 이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신세계 잘 봐라 그랬습니다. 저기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봐라 그랬는데요. 신세계 여기 인근보다 위에 있습니다. 제가 추천을 여기에서 드렸거든요. 중장기로 분할로 한 달에 한 번씩 매수하면 별 무리 없다 말씀드렸는데요. 뭐 그냥 홀딩 했다 하더라도 일단 위에 있습니다. 그죠? 리오프닝에 수혜받을 수 있는 신세계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자,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에 또 전쟁 관련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으니까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맞아요. 현재 삼성전자 반등을 얼마나 강하게 7만 5천 원권까지 해주느냐 중요하겠고 7만 원 밑으로 깨지는 시도가 나오면 슬쩍슬쩍 분할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의견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강세 보이던 부분 그대로 꼬꾸라지면서 조금 주춤주춤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장의 상황과 강세 섹터들 한번 그리고 전망들을 가볍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최근에 방송을 좀 쉬고 있는데요. 뭐 구구절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컨디션과 좋은 기운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도 좋은 정보 전해드릴 수 있을 때 방송 가열차게 또 재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는 한 번씩 여러분들께 이렇게 시장 상황들 점검하는 방송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여름 날씨 비슷하게 상당히 따뜻한 그런 봄 날씨던데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코로나가 참 너무 창궐해서 여러분들 걱정, 건강 걱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다음에 또 찾아뵐 때, 좋은 모습 뵀으면 좋겠습니다. 닥터케어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